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해볼 것은 노바서버의 월드 리플을 했을 때 시가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매수 시세는 한 억당 7,000원에서 한 8,000원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스카니아에서 일로 옮겼을 때 이점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? 근데 가격은 그렇게 높진 않네요. 오히려 더 싸다고 해야 되나? 와. 7개밖에 없군요. 1, 2, 3, 4, 5. 아, 6개밖에 없군요. 치면 다 나오겠는데? 아, 5페이지밖에 없네요. 와. 가격이 오히려 비싸진 않네요, 별로. 아, 시세로 따지면 얼마지? 49만원 정도 하나요? 7,000원으로 따지면. 신기하네요. 일단은, 전체 페이지가 5페이지밖에 안 됐고요. 젬스톤은 450 정도 하니까. 7428. 한 500으로 잡으면 350원인가? 나쁘진 않은데, 이제 나만의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시세가 변화가 될 거란 말이죠. 노자 가격은 비싼데 어떻게 보면 또 싼 건 또 싸네. 아, 전체가 총 9페이지네요. 아, 이거 20억밖에 안 한다고? 아, 진짜? 에디 두 줄에 20%에 17선인데? 아, 오히려 가격이 좀... 아, 매수를 들고 올 수 있구나. 아, 그러네. 아, 매수를 들고 오면 매수가 터지겠구나. 아, 그럴 수 있겠군요. 매수가 터진다. 아, 그러네요. 매수를 옮기면 매수가 터지는구나. 아, 그러네. 아, 일단 페이지가 900페이지 정도 있고 앱솔은 총 2페이지가 있네요. 아,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. 매수로 옮겨올 수 있으니까. 아, 그러네요. 야, 아이템 맞추기도 좀 여기선 힘들긴 하겠다. 아,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. 요 정도 있고요. 또 뭐가 궁금할 거나요? 아이템을 들고 오면은 별로 효과 없을 것 같고요. 오히려 템 같은 거를 들고 와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. 헤어는 설아 8억밖에 안 하네. 허허. 4억 5천이었네. 와, 시세 차이 심한 거 보소. 야,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놀장이 없다 보니까. 아니, 검색하면 원래 물품이 많아서 안 나오는데 검색하면 다 나오네요. 60페이지가 장식은 끝이고. 아, 그래도 방어구는 좀 있나 보네.
150제 이상이 37페이지. 아, 매수를 옮겨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. 매수 팔려고. 그거 말고는 아이템적으로나 이렇게는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아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. 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